카발리 두 마리가 직선주를 먼저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빈체로 카발로와 바깥쪽 선두는 12번 이클립스 베리, 이 뒤를 쫓는 10번 나이스 타임과 외곽에서 투입하기 시작하는 9번 나라케입니다. 선두는 12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안쪽 2번 빈체로 카발로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0번 나이스 타임과 9번 나라케입니다. 안쪽 11번 이스 루킹 칼리를 넘어서는 바깥쪽 10번 나이스 타임이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문화일보의 경주 바깥쪽에 있던 10번 나이스 타임이 역전극을